이번 고성 산불에 주택과 사업장을 모두 잃은 송병국 씨. 임시 거처가 마련된 아파트로 입주했지만 세간살이가 없습니다. 냉장고와 세탁기, 전자레인지와 텔레비전이 전부입니다. 취사를 위한 가스도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가스라든지 청소기 뭐 이런 게 이제 끓여 먹을 냄비, 또 기본적인 뭐 서랍장, 가구, 뭐 조그만 거라도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송 씨처럼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속초 고성 지역의 산불 이재민은 220여 가구, 나머지 절반 이상은 조립식 주택에 입주할 예정입니다. 피해가 집중된 고성 지역의 경우 설치해야 할 조립식 주택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편입니다. 주택 설치를 위해 집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전기와 가스, 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다음 주부터 기반 공사를 설치를 해서 5월 말경에는 그 입주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최대한 6월 중순까지는 그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.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연수원과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. 일상에 복귀하기 위해선 최소 보름 이상 연수원 등지에서 더 생활해야 할 처지입니다.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.